아니, 뭔 소리야? 뭔 소리야? 케이크를 안 먹고 베라를 먹는 소리야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요.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. 안녕하세요. 저는 안양에서 22년산 조유라라고 합니다. 와. 그래서 저희 오늘 뭐예요? 뭐 하는지 모르고 왔어요? 네, 그냥 오라고 해서 왔는데. 너가 재밌는 거 한다며. 그래서 왔지. 네, 그렇대요. 너 어딘지 알아? 나 모르는데? 나 모르는데? 아, 그러면 저 이거 타도 되는 거예요? 그럼 저도 이거 탈게요. 면허 있어요? 아니요, 저 없는데요. 어? 이거 면허 있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? 너 면허 없냐? 나 면허 있다. 아, 저 모르겠어. 너무 잠시만. 아이고. 저 타도 돼요? 저 없는데 면허? 너 면허 없잖아. 그래서 어떡해요? 난 있지롱. 뭐 새로운 방법을 찾아봐야 돼. 아 진짜요? 뭐야? 킥보드가 빠를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여러분 어플 있어요? 네, 저 어플 있어요. 형촌성당이라고 했죠. 오. 헐, 근데 버스로 20분 걸리는데요? 뭐야, 버스가 더 걸릴 것 같은데? 자, 근데 어차피 아직 저기 빌리지도 않아가지고 빌리지도 않아가지고 괜찮아요. 저 절차를 하려면 시간이 걸릴 거예요. 그러면은 저희 가도 되죠? 가도 될 것 같은데? 야, 이따 보자. 자, 이제 출발하겠습니다. 어, 여기 근데 여기서 못 타요. 타잖아요. 제가 봤을 때 여기서 너무 시간 끌었어요. 근데 버스가 2분 남아가지고 빨리 탈 준비를. 저기 오는데? 버스 저기 오는데? 이게 조금 버스 타기 아까울 때, 좀 너무 버스 거리로 좀 멀다 싶을 때는 이거 타고 가면 조금 빠르던데요. 왜 차도 엄청 많아요. 네, 아, 버스 진짜 힘들게 탔다. 네, 아까 면허가 없어서 못 탔죠. 네, 내년에 딸 거예요, 면허. 내년에 따서 저도 전동킥보드 멋있게 운전할 거예요. 그럼 언제부터 탈 수 있는 거예요? 올해 12월 10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면허증이 없어도 탈 수 있어요. 아, 진짜요? 아, 뭐야. 전동킥보드인데 진짜 걸어서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아요. 차가 너무 많아요. 아, 왔는데 일단은 7분을 걸어가야 되긴 하거든요. 그러면은 아까 전에 개정법이 바뀐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바뀌는 거예요? 올해 12월 10일이요. 아, 그러면은 그때는 운전면허 없이도 탈 수 있는 거예요? 네. 그러면은 뭐 횡단보도 갈 때도 이렇게 안 질질 안 끌고 가도 돼요? 아니요, 횡단보도는 사람이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네. 내려서 타고 가야 돼요. 그러면은 도로에서 안 타도 돼요? 도로에서 타야 되고. 아, 그러면 이런 인도에서는 못 타는 네, 거예요? 인도는 안 되고. 대신 아 이렇게 아. 그러면 초등학생들도 탈 수 있는 거예요? 네, 초등학생은 탈 수 없어요. 근데 운전면허 없이 타는 거면은 근데 조금 위험할 것 같은데 괜찮아요?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. 네. 부모님들이 아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성인들이 탈 때에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거나 네.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탑승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금 친구가 타고 있잖아요. 네. 한마디 해줘요. 킥보드 타는 사람이 이렇게 고라인처럼 불쑥불쑥 나타난다 해가지고 킥라인처럼 한다는데 뭔가 약간 유라가 지금 그러고 있을 것 같아요. 평촌성당 거의 다 왔는데요? 제가 이긴 것 같아요, 그냥. 제가 이길 것 같아요. 아, 벌써 여기. 저렇게 오는데? 네? 야, 선배님! 야! 뭐야, 너 언제 왔어? 야, 내가 너보다 빨리 왔어. 뭐야, 너 언제 왔어? 아, 이거 뭐야? 아, 진 것 같아요. 늦었. 아, 졌어.
제가 이겼습니다. 아까 누가 이겼죠? 저요. 선물 드리고. 와, 부럽다. 근데 이거 뭐예요? 이거 안녕사랑 상품권이에요. 아, 진짜요? 아, 이거 제가 집 가면서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사 먹는데 쓰겠습니다. 와, 축하해. 여자친구는 오늘 전동 킥보드 타고 왔잖아요. 네. 이거를 타면서 좀 재미는 있었는데 비포장 도로는 너무 덜컹덜컹 되니까 계속 제가 내리게 되고 뒤에서 트럭 빵 하면 무서워서 내리고 그냥 무서웠어요. 좀 힘든 것 같아요. 아, 이제 12월 10일에는 이렇게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자전거 도로에서도 탈 수 있게 됐으니까 탈 때는 사람들 잘 비켜가면서 조심히 타야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탈 수 있는 거죠, 그때는? 넌 면허 땄다. 아니야, 면허 없어. 탈 수 있어. 없어, 탈 수 있어? 대신에 조심히 타야 돼요. 아, 당연하죠. 그건 또 제가 잘하죠. 여러분! 인도에서 타지 말고 술 마시고 타지 말고 횡단보도에서 타지 말고 헤맷 꼭 쓰고 안전하게 타세요! 감사합니다!